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패스 정보 처리 실기 특강 열 번째 시간입니다. 야, 우리 벌써 열 번째 시간까지 왔네요. 그죠? 자, 한강장 강좌, 강좌 워크시트 열심히 풀어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우리 10강에서는 구강에 이어서 2차원 배열 내용을 살펴볼 건데, 자, 2차원 배열에서 직각 삼각형 만들기라고 하는 말 그대로 2차원 배열의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어 데이터를 채우는 그러한 알고리즘이에요. 어 구강에서 제대로 학습하셨다면 이번에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강의는 편안하게 들으시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워크시트 풀어보시는 연습하시라는 거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탄탄히 기초를 다지고 있어요. 기초만 탄탄히 다져지면 기출 문제 풀이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헤매지 않고 어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직각 삼각형 알고리즘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유형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풀어보고 끝낼 건데 어 기초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게 없는 게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소수 구하기에서 우리 그 기능사 에라토스테네스의 채 문제 기억나시죠 자그 문제를 직각 삼각형과 혼합시킨 아주 쇼킹한 문제가 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 직각 삼각형 알고리즘 먼저 살펴볼게요. 자, 직각 삼각형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오행오열 배열이 있을 때, 자, 데이터를 이렇게 직각 삼각형 모양으로 데이터를 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이 되지만,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모양으로 채울 수도 있겠고요. 그죠? 뭐, 모양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모양으로 채울 수도 있겠고요. 자, 어쨌든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채우는 방식을 어 직각 삼각형 채우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항상 2차원 배열이 나오면 열 고정 행 변화냐 행 고정 열 변화냐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지금 데이터가 들어간 방향을 보면 1 2 4 7 1 1 3 5 8 12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1 2 3 아, 4 5 6 7 8 9 10 가로 방향으로 데이터가 들어갔으니까 행을 잡아준 상태에서 열 값이 1열, 2열, 3열로 바뀌죠? 그죠? 자, 데이터가 입력되는 위치가 행을 잡아준 상태에서 1열에 4 넣고, 2열에 5 넣고, 그 다음에 3열에 6 넣고, 열 값이 바뀌더란 이야기죠. 따라서 행 고정 열 변화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러한 2차원 배열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데이터가 들어간 주소 값을 추적을 해보시면 어떠한 규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데이터가 들어간 위치를 추적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순서대로 데이터가 들어간 위치의 주소를 한번 쭉 써보라 말해요. 자, 여기는 1행 1열이죠. 일행 어, 2행 1열, 2행 2열. 그 다음에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 4행 1열, 4행 2열, 4행 3열, 4행 4열.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자, 이걸 추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맨 처음에 i가 1일 거 아닙니까? 1행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자, j 값은 1열에만 데이터가 들어갔죠. 자, 이렇게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봤더니, 자, 이번에는 i가 2, e, 2행이에요. 2행일 때, 자, 열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2행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열이 1열의 데이터 2가 들어갔고, 2열의 데이터 3이 들어갔잖아요. 따라서 1열, 2열의 데이터가 들어갔죠. 자, 그러면 3행에서는 i가 3이 되면서, 그때 j는 1열, 2열, 3열의 데이터가 들어갔죠. 그죠? 자, 3행으로 i값 3이 고정되면서, 1열, 2열, 3열로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자, 4행에서 i는 4가 되면서 자, j 열은 1열부터 4열까지 데이터가 들어갔고 자, i가 5가 되면서 1열부터 5열까지 들어갔다더라. 자, 요렇게 딱 추적해 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이 안에서 규칙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 딱 규칙이 보이는 게 행은 행은. 자, i는 1에서 다음에 2행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3행으로 바뀌었고 그다음 4행으로 바뀌었고 5행으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아 i는 규칙이 딱 나오죠. 행을 나타내는 i라고 하는 반복문은 어떻게 될까요? 시작 값은 1이 되고, 자, 어디까지 가냐면 5행까지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1씩 증가하죠? 자, 바로 우리 반복문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행을 나타내는 i 변수는 1부터 5까지 2씩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행 i 변수의 규칙은 금방 찾았는데, 문제는 열을 나타내고 있는 j 변수가 특이하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1열, 1, 2열, 1, 2, 3, 1, 2, 3, 4, 1, 2, 3, 4, 5. 자,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거냐. 그러면 어찌 됐건 자 우리가 제이 열도 제이 열도 마찬가지로 제이 열은 시작 값이 얼마냐 그 다음에 끝 값이 얼마냐 그 다음에 증가 값이 얼마냐 이렇게 찾아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 반복문의 형태는 시작 값, 끝 값, 그 다음에 증가 값을 찾아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건 얼마씩 증가됐어요? 1에서 2,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얼마씩 2씩 증가됐죠. 따라서 증가 값이 1이라는 걸 찾았어요. 그럼 이제 뭐 찾으면 되냐면 시작값이 얼마고 끝값이 얼마냐를 찾으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작값 1. 1열에서 시작했죠. 또 1열에서 시작했죠. 또 1열에서 시작했고 또 1열에서 시작했죠. 항상 시작은 1열에서 시작되더라냥이죠. 따라서 항상 1열로 시작하니까 시작값은 상수 처리를 해서 자, 1열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상수로 처리하면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끝값이 문제죠. 끝값이 얘는 1열에서 시작해서 1열에서 끝났고 얘는 1열에서 시작해서 2열에서 끝났고 얘는 3열에서 끝났고 4열에서 끝났고 5열에서 끝났죠 그죠? 데이터가 1열에서 끝났고 2열에서 끝났고 3열, 4열, 5열에서 끝났잖아 그러면 아이의 증가값을 시작값은 항상 1에서 시작하니까 1로 고정시켜주면 되고 증가값은 1로 상수처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종료되는 값이 변하죠 그죠? 종료되는 값이 변하기 때문에 얘는 상수처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얘는 상수처리를 못하죠. 그럼 뭔가 변수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여기를 어떤 값으로 넣어줘야, 1행에서는 1에서 끝나고, 2행에서는 2에서 끝나고, 3행에서는 3열에서 끝나고, 4행에서는 4열, 5열, 5행에서는 5열에서 끝날까? 제가 답을 말씀드렸죠. 그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1행에서 1열에서 끝나고, 2행에서 2열에서 끝나고, 3행에서 3열에서 끝나고, 4행에서 4열에서 끝나고, 5행에서 5열에서 끝날까? 그렇죠. 아이 값 받아오면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아 아이가 1이니까 1열부터 1열까지 가는 거고 아이가 2일 때는 1열부터 2열까지 가고 아이가 3일 때는 1열부터 3열까지 가고 아이가 4일 때는 1열부터 4열까지 아이가 5일 때 1열부터 5열까지 아하 끝나는 값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변하니까 변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봐야 i 변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가만 봤더니 아이가 1일 때 1열에서 끝나요 아이가 2일 때 2에서 끝나고. i가 3일 때 j도 3에서 끝납니다. i가 4일 때 4에서 끝나죠. 아, 항상 i 값으로 끝나게 하면 되겠구나. 끝. 개념 이해 되셨습니까?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직각삼각형 알고리즘의 원리예요. 직각삼각형 알고리즘의 원리는 항상 어느 한 쪽이 상수로 시작합니다. 그죠? 항상 시작되는 게 같아요. 이렇게 한 쪽이 상수입니다. 항상 일열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끝나는 게 열이 열이 끝나는 값이 틀리다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끝나는 값이 다를 때는 끝값을 변수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뭘 가지고 변수 처리를 할 거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기껏 해봐 ij밖에 없단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i 변수밖에 없는데 가만봤더니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4일 때 4, 5일 때 5니까 요렇게 표현해 주면 될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상수 처리해 버리고 열값을 열값을 이렇게. 자, 그러면 반복문 이중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바깥쪽에서 행은 i는 1부터 5까지 이식 증가한다. 그죠? 이렇게 바깥쪽에서 행을 잡아주고 그 안에서 j는 j는 항상 1부터 시작하는데 i열까지 가더라. 그죠? 아자 따라서 반복문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디버깅을 해보세요. 디버깅하면 맨 처음에 i 값이 1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안에서 j 값은 어떻게 될까요? j 값은 1부터 i까지니까 1부터 1까지죠. 1부터 1까지 1씩 증가한다. 이때 증가 값은 의미가 없어요. 1부터 1까지라는 이야기는 그냥 1로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자, 따라서 J 값은 1이 되죠. 그러니까 1행 1열이 되죠. 그럼 끝났죠. J가 1부터 1열까지 갔으니까 끝났어요. 그럼 이제 I가 어떻게 됩니까? I가 2로 증가하죠. 그럼 그 안에서 J는 어떻게 되겠어요? J는 1부터 I까지니까 1부터 2까지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그 안에서 J는 1부터 2까지 돌아가겠죠. 따라서 2행 1열, 2행 2열. 됐죠? 끝났죠? 그럼 이제 이가또 크게 돌아가니까 i 값은 3이 될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서 또 j 값 돌아갈 건데, 자, j는 1부터 i까지 가니까 3까지 가겠죠. 따라서 1, 2, 3이 될거 아닙니까? 따라서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아하. 자,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되셨죠? 그죠? 아, 자, 따라서 우리 직각 삼각형 알고리즘이 나오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간 이 데이터의 위치의 주소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어떠한 규칙이 나와요. 근데 직각 삼각형의 특징은 뭐냐면 어느 한 쪽이 반드시 상수로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 값이나 끝 값이. 그리고 자, 시작 값이나 끝 값이 뭔가 변하더라라고 할 때는 변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할 변수는 i밖에 없어요. 따라서 i를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끝 값이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지금 이런 직각삼각형은 항상 1열에서 시작했고 자, 1행에선 1열에서 끝났고 2행에선 2열, 3행에선 3열, 4행에선 4열, 5행에선 5열에서 끝나더라. 자, 따라서 행 변수 i를 끝값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양한 형태를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파고들기 내용 보시면은 여러 가지 형태 의 직각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풀어 볼때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 추적해보시란 말이에요. 자, i가 1이잖아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는 가로방향으로 들어갔으니까 행고정 열변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일단 i 안에서 j가 돌아갈 건데, i가 1일 때 j는 봤더니, 1열, 2열, 3열, 4열, 5열로 들어갔죠? 자, 추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란 라 이야기죠? i가 1일 때 j 값은 1, 2, 3, 4, 5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i가 2로 들어와서 2행으로 넘어오죠? i가 2가 됐을 때 j 값은 봤더니, 2열, 3열, 4열, 5열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i가 2일 때 j 값은 2열, 3열, 4열, 5열. 자, 계속해서 i가 3일 때는 j가 3, 4, 5열. 3열, 4열, 5열. i가 4일 때는 4열, 5열. i가 5일 때는 5열. 이렇게 되더란 라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i는 그냥 1, 2, 3, 4, 5로 증가했으니까, i는 1부터 5까지 인식 증가한다. 바깥쪽에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j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의 2 시작값과 끝값과 증가값을 찾으면 되는데 당연히 증가값은 1이 됐어요. 그죠? 자, 따라서 제의 2 반복문은 증가값은 1을 찾았습니다. 시작값, 끝값, 증가값 1. 그리고 가만 봤더니 가만 봤더니 자, 여기는 1행에서 시작, 1열에서 시작했죠. 그다음 2행에서 2열에서 시작했고, 3행에서 3열에서 시작했고, 4행에서 4열로 시작했어요. 5행에서 5열로 시작했네요. 제가 또답다 알려 드렸죠. 1행에서 1열, 2행에서 2열, 3행에서 3열. 아 따라서 i 변수의 값을 시작값으로 잡으면 되겠죠. 여기서는 아까와 다르게 시작값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변수 처리해야 되겠죠. 이용할 수 있는 변수는 i니까. 가만히 상관관계를 봤더니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아 따라서 항상 i, I 값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겠구나. j는. 그럼 어디서 끝날 거냐? 자, 1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5까지 가잖아요. 항상 어디까지 가더라? 5까지 가더라. 끝값은 항상 5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상수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끝값은 상수 처리를 하면 되니까 i부터 어디까지 간다 그러면 돼요. i부터 5까지 인식 증가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순서도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이중 반복문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깥쪽에서 행을 잡아주고 1부터 5까지 인식 증가시킨 다음에 안쪽에서 열을 돌려주는데, 열은 I열에서 시작해서 5열까지 가드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딱 눈으로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1행일 때는 1열에서 시작하고, 2행일 때는 2열에서 시작하고, 3행일 때 3열, 4행일 때 4열, 5행일 때 5열에서 시작하는데, 끝나는 건 항상 5열, 5열에서 끝나더라. 그러니까 끝값은 상수로 오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시작값을 변수 처리를 해서 i값을 가지고 시작값을 주면 된다 이 소리예요. 증가값은 일씩 증가하는 거죠. 오케이? 자, 따라서 바깥쪽에서 i를 1부터 5까지 일씩 증가시키고 자, 안쪽에서 j는 i부터 5까지 일씩 증가한다라고 해 주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형 볼게요. 자,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이 또 이런 모양입니다. 역시 봤더니 역시 가로 방향으로 데이터가 입력됐으니까 행 고정 열 변하여 자 바깥쪽에 i 변수, 행 변수 잡아주고 안쪽에 열 변수 잡아주면 되겠죠? 자, 특징 찾아봤더니 1열에 데이터 들어간 순서가 i가 1일 때 j는 1 2 3 4 5. i가 2일 때 j는 1 2 3 4까지만 갔네요. 그죠? 자, 1 2 3 4 5라고 잠못네요1 2 3 4까지 갔죠. 여기 빠져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i가 3일 때 j 값은 1 2 3으로 갔고요. i가 4일 때 j는 1 2까지 갔죠. i가 5일 때 j는 1열에서 끝났죠. 자, 이렇게 위치를 추적해보면 특징이 딱 나오잖아요. i는 그냥 1부터 5까지 이식 증가하면 되겠죠. 바깥쪽에서. 그럼 그 안에서 j가 특이하게 변하는데. 자, 봤더니 이번에 어때요? 아하, j 값이 어떻습니까? 자, j 값이 시작 값이 1이고. 끝 값이 달라지죠? 5열에서 끝나고, 오, 어, 근데 좀 특이해요. 4열에서 끝나고, 3열에서 끝나고, 2열에서 끝나고, 1열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끝 값이 바뀌어요. 그죠? 끝값이 바뀌니까 뭔가 변수로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뭐밖에 없다? i밖에 없어요. 그러면 i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거냐? 아까는 1일 때 1이었고 2일 때 2였고 항상 그런 형태였는데 그러니까 그냥 i까지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i가 1일 때 j는 5 i가 2일 때 j는 4 i가 3일 때3 4일 때2 5일 때1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i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규칙을 찾아야죠. 아이가 1일 때, 아이가 1일 때, 요놈은 5열에서 끝나요. 아이가 2일 때 4열에서 끝나고, 아이가 3일 때 3년에서 끝나라란 이야기죠. 아이가 4일 때 2열에서 끝납니다. 아이가 5일 때 1열에서 끝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놈도 해도 6, 요놈도 해도 6, 요놈도 해도 6, 요놈도 해도 6다 6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6 i. 오케이. <laughs> 자 보세요. 6 1 5 6 2 4 6 3 3 6 4 2 6 5 1 오케이 됐나요? 아. 자, 따라서 제의 시작값은 1로 상수 처리해 버리고 끝값을 자, 끝값이 변하니까 변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i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아, 1일 때 5, 2일 때 4, 3일 때 3, 4일 때 2, 5일 때 1이니까 6 i를 하면 끝값이 나오더란 이야기예요. 됐어요? 자 따라서 이중반복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바깥쪽에서 i는 1부터 5까지 1씩 증가시켜준 다음에 안쪽에서 j를 1부터 6-i까지 1씩 증가한다.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써놓고 조금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시작값은 1 상수니까 고정시키면 되는 거고 끝값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i밖에 없더라. 그러면 i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형태를 만들어내야 돼요. 가만 봤더니 1일 때 오, 2일 때 사, 3일 때 삼. 가만 봤더니 아, 더다 더하면 6이네. 그죠? 그러니까 6 i를 하면 요놈이 나오더라이 야기죠. 6 i 하면 요놈이 나오고. 따라서 제 변수는 1부터 6 i까지 1씩 증가한다. 됐나? 요 아,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직각삼각형 끝났어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어, 행 고정 열변화 또 하나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죠. 뭐. 1일 때 제이값은 5열. 자, 쭉 추적했더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더라. 그러면 당연히 아이는 1일부터 오까지씩 증가하는 거고. 행 고정 열변합니다. 자, 그러면 제이값 봤더니 끝값이 5로 끝났죠. 그죠? 자, 따라서 끝값을 5 상수 처리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시작값 봤더니 여기서는 5, 4, 3, 2, 1이 됐어요. 그러면 아이 변수 이용해야 될 텐데 1일 때 5, 2일 때 4, 3일 때 3, 4일 때 2, 5일 때 1. 똑같네요. 뭐예요? 6 마이너스 i로 하면 되죠. 자 따라서 j 변수는 시작값이 6 마이너스 i죠. 자 따라서 시작값이 6 마이너스 i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요? 항상 5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씩 증가한다. 어때요? 하실 수 있겠죠, 그죠자 따라서 어 항상 끝값은 5 상수 처리해서 이중 반복문 구조가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i는 1부터 5까지 이씩 증가한다. 행 잡아주고 그 안에서 열을 돌려주는데 j는 6 마이너스 i부터 마지막 5까지 이씩 증가한다. 자, 이렇게 잡아주고 돌려주게 되면 데이터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입력되게 됩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문제 가지고 순서도 볼 건데 이미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 직각 삼각형 모양으로 입력되는 그러한 순서도를 만들랍니다. 자, 그러면 어 이쪽에서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고정되죠. 1로 고정되고 끝값이 끝값이 아, IR로 끝나네요. 그죠? 1행일 대 1열, 2행일 대 2열, 3행일 대 3열. 따라서 제 J열변수가 1로 시작해서 I열까지 가면 되죠. 1열부터 I열까지. 일식 증가한다. 끝났죠? 자, 순서도가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바깥쪽에서 1부터 5까지 일식 증가한다. J는 I, 1부터 I까지입니다. 1부터 I까지. 시작은 항상 1열에서 시작하는데 끝나는 건 I열에서 끝나죠. 그죠? 자, 2식 증가하면서 K는 K 플러스 1 시켜서 A의 i 행 g 열에 K 값을 대입시키면 이런 모양의 직각 삼각형 모양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됐나요? 음. 디버깅을 해볼 테니까 보세요. 자, 이런 거 디버깅하는 과정은 빈 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걸 돌려보면서 숫자를 대입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직각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지 보면 됩니다. 보세요. 자, 맨 처음에 I가 1부터 시작하죠. 그럼 I는 1로 잡아주고. 그 안에서 J는 시작 값이 1이니까 J 변수도 1이 되겠죠. 자, k의 초기값은 0을 받았으니까 자, 이런 상태로 시작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로 시작돼서 일단 k 값을 1 증가시킵니다. 자, k 값이 1 증가돼서 0에서 1로 바뀔 거고 a의 i행 j열에 k를 넣으라 했어요. 그럼 i행 j열은 1행 1열이죠. 1행 1열에 k 값 1을 대입하니까 여기에 1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1행 1열에 1이 딱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자, i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부터 1까지니까 끝났죠. 1부터 1까지니까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j는 다 도, 돌아갔으니까 i가 크게 돌아가야 되겠죠. i가 1에서 2로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 되시죠? 그죠? 그러면 자, j는 또 다시 1부터 i까지 갑니다. 근데 i가 이번에 2니까 1부터 2까지 가야 되겠죠. 자, 일단 j 값은 1이에요. 그러면 k가 1 증가돼서 k 값이 2가 되겠죠. 자, 이 k 값을 어디다 대입하냐면 i행 j열이니까 2행 1열에 대입을 하죠. 2행 1열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2행 1열에 테이블합니다. 뭐를? k 값 2를 여기다 넣죠. 오케이. 자 아직 안 끝났죠. j 값은 1부터 i까지 가니까 i가 지금 2니까 자 j 값2에요 그러면 1 증가돼서 j가 2가 되겠죠. 그리고 k를 1 증가시킵니다. k 값이 3이 나왔어요. 자이 3이라고 하는 k 값을 i행 j열이니까 2행 2열에 k 값 3을 넣습니다. 2행 2열 여기죠. 자 여기에 3을 넣어요. 자 그럼 끝났죠. J 값을 1부터 i까지 갈 건데 i가 지금 2니까 1부터 2까지 끝났어요, 그죠? 그럼 J 다 돌, 돌아갔으니까 이제 크게 i가 또 돌아가야 되겠죠. 자, i가 3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J는 또 다시 1부터 시작해야 되죠. 자, 조금 전에 2였지만 다시 1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J 값은 1부터 시작해요. 자, 그러면 k가 1 증가되니까 k 값 4를 만들고요. 자, 이 4를 어디다 넣을 거냐? i행 j열. 다시 말하면 3행 1열에 4를 넣으란 이야기예요. 3행 1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여기에 4를 넣죠. 자, j 값은 1부터 i까지 갑니다. i가 지금 얼마예요? i가 3이니까 1부터 3까지 가야 되겠죠. 자, j가 1 증가합니다. 자, 그래 놓고 k 1 증가시키니까 k 값은 5가 되죠? 자, 이 5라는 값을 i행 j열에 넣으니까 3행 2열. 이열. 3행 2열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에 5가 들어오죠. 오케이?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i, j는 3까지 가야 됩니다. 따라서 j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k를 1 증가시키고 그럼 6이 되겠죠? 자, 6이라는 값을 3행 3열에 넣죠. 3행 3열 여기죠? 여기 6 들어오죠. 오케이? 아, 자 이렇게 우리가 어, 배열 공간에 들어가는 값을 이런 식으로 추적해 나가면 우리가 고른 정답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디버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진행해 보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직각삼각형 끝났고요. 자, 그러면 기초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좀 쇼킹한 문제예요. 자,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순서도를 보시면 멀미납니다. 그죠? 자, 막 배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멀미납니다. 그러나 멀미날 거 없죠? 우리 이전에 다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제시된 그림은 오행오열의 2차원 배열 a 의 직각 삼각형 형태로, 자, 직각 삼각형이죠? 직각 삼각형 형태로 1부터 10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2, 3을 포함한 소수를 저장하는 순서도이다. 가만히 보니까 이 안에 저장된 순서가 우리는 아까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K값을 이식 증가시키면서 넣는데 여기는 봤더니 2 3 5 7 11 13 어, 소수값이 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소수 문제하고 직각삼각형 문제를 짬뽕한 문제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문제 어, 만든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서도를 딱 봤더니 멀미나요 야, 벌써 우리 이제 식강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순서도를 분석할 수 있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두기니까 순서도를 또 밑으로 꺾어서 이로 갖고 왔어요. 원래 얘는 이 밑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순서도가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실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꺾어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순서도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공부한 거예요. 실제 직각 삼각형에 관련되는 내용은 여기고요. 지금 요 놈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직각 삼각형 안에 대입해야 되는 게 뭡니까? 소수죠, 소수. 그러면 소수를 구해야 할거 아닙니까? 이 알고리즘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 건데 이 순서도는 이쪽이 소수를 구하는 순서도고 소수를 다 구한 다음에 이쪽이 직각삼각형으로 채우는 순서도예요. 자, 따라서 먼저 소수 구하는 순서도를 분석하고 그리고 직각삼각형으로 옮기는 과정을 볼 건데 전체적인 이 순서도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배열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TMP라고 하는 15개의 기억 공간을 갖는 배열하고 a 5행 5열 배열에두 개의 배열을 만들었어요. 얘는 1차원 배열이고 얘는 2차원 배열이죠. 자, 15개 의 기억 공간을 갖는 tmp라는 템프의 약자 템프. 그러니까 일반, 어, 임시라는 뜻의 템프의 약자를 써서 템프 변수 배열을 만들었고 2차원 배열로 5행 5열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왜 이렇게 한 거냐? 일단 여기에서 템프라고 하는 1차원 배열에 1차원 배열에 소수 15개를 구합니다. 자, 우리 이전에 소수 알고리즘에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 응용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토 나왔던 거. 똑같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 문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 문제 그대로 가져와서 템프라고 하는 15개의 배열 공간. 그때도 15개였잖아요. 그죠? 15개 의 배열 공간에 소수를 구해서 다 저장시켜 놓은 다음에 그 템프 배열의 1차원 배열에 저장된 소수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 A라고 하는 오행우열 2차원 배열로 직각 삼각형 모양으로 넣는다는 소리예요. 문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소수를 구해서 템프 배열에 1차원 배열에 일단 1 5개 저장하고 그1 5 개의 소수를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A라고 하는 오행오열 배열로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대입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공부할 건 이거예요. 이거는 이미 우리 소수과학에서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굉장히 어려운 알고리즘이었죠.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의 원리를 이용해서 소수 값으로 계속 나눠나가면서 지워나가면, 나중에 소수만 남는다는. 그죠? 그러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해보면, 자, 지금 템프라고 하는 배열에 1번지에 2를 대입하고 2번지에 3을 대입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수 2, 두 번째 소수 3, 2하고 3을 미리 템프 배열에 1번지, 2번지에 넣는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템포 배열에 1번지부터 15번지까지 있을 건데, 1번지에 얼마 들어와요? 2가 들어오겠죠. 템포 배열에 1번지에 2를 대입해라. 따라서 2가 들어올 거고, 템포 배열에 2번지에 3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3이 들어오겠죠. 자, 이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CNT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자, 무조건 여기다 2다. 뭐,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자, 우리 이거 순서도 혹시 변형됐을지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cnt 값은 여기서 초기 값을 받았고, 쭉 보니까 cnt 값이 여기서 증가했네요. 그죠? 자, 여기서 cnt 값 증가시키고, 여기서 cnt 값을 썼죠? 그러면 템프 cnt 몇 번지? 3번지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죠? 3번지에 다음 소수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cnt 값이 3이 돼야 된다. 그죠? 그럼 여기서 cnt 플러스 1이 돼서 여기서 3이 돼야 되니까, cnt 플러스 1이 돼서 3이 되려면, 여기에 얼마? 그렇죠. 2를 넣어놔야 된다. 자, 우리 이전 순서도 바뀐 게 없네요. 그죠? 자 따라서 템프는 2를 시작해서 자 시엔티 1 증가 시킨 다음에 템프 배열의 c 엔티 3번지의 값을 받아와야 되겠죠. 어떤 값을 받아온다 했어요. p 값을 받아온다 했죠. 그죠 값. 바로 이 p 값 5부터 시작해서 1000까지 2씩 증가한다. 따라서 5부터 시작해서 5, 7, 어, 9, 11 홀수로 증가한다. 왜 짝수 는안 한다 했어요. 짝수는 이미 다걸러냈다 그죠.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원리에 의해서 짝수는 소수의 짝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나 이만 있다 그죠. 오직 하나 이만 짝수예요. 그리고 나머지 소수는 전부 홀수입니다. 따라서 짝수는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식 증가 안 시키고, 5부터 시작해서 이식 증가해서 홀수로만 피가 증가하게 만든 거죠. 그죠? 피가 홀수로 증가해서 피가 맨 처음에 5가 될 것이고, 7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9, 11, 13, 15,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닙니까? 그죠? 홀수로 갈때 얘가 소수인지, 요놈이 소수인지, 요놈이 소수인지 계속 판별해서, 소수라고 판별될 때 여기다 저장하면 된다 이소리예요 자 근데 소수를 어떻게 판별할 거냐? 자 5가 소수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소수값으로 나눠 보면 된다 그랬죠. 그죠? 소수값으로 나눠 봐서 나누어지면 걸러내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예를 들어 9 같은 경우. 자9 같은 경우는 3으로 나누어지니까 얘는 걸러내서 떨어지는 거죠. 이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입니다. 그죠? 자 걸러지는 겁니다. 따라서 안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저장된 소수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소수란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5, 7 안 나눠 떨어지잖아요. 기존에 있던 소수로 아무리 나눠도 안 나눠 떨어지더라. 그럴 때 소수란 약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목을 구하고 나머지 값을 구합니다. 자, 목을 구하고 나머지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p- 목 곱하기 뭐가 된다? 자, p- 목 곱하기 템프 큐. 자, 어, 이런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자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나머지 값을 구해서 나머지 값이 0이 돼서 계속 0이 나온, 어, 0이 아니다. 0이 나오면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건 소수가 아니란 말이죠. 나머지 값이 0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이런 구 같은 경우. 3으로 나누면 나머지 값0 나오니까 얘는 소수가 아니니까 더 진행할 필요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소리예요 그죠? 근데 0으로 나눠떨어지는 경우가 없더라, 계속. 아무리 돌려봐도 0, 나머지가 0 나오는 경우가 없더라. 그러면 cnt를 1 증가시키면서 그, 그때의 p 값을 바로 템프 배, 어, 배열에, cnt 번지에 저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쇼킹한 문제였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돌아가는 과정을 한번 순서대로 돌려보면서, 어,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디버이 한번 해볼게요. P 변수는 5부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CNT 변수는 2부터 시작한다 했어요. 여기 2죠, 그죠? 자, CNT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떻게 된다 했어요? 어, CNT 값 2부터 시작되고, 그러면, 자, 맨 처음에 이제 5가 소수인지 판별을 해야 되겠죠. 5가 소수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Q 변수를 2부터 CNT까지 돌려줘요. CNT는 지금 얼마입니까? 2죠. 그러니까 2부터 2까지죠. 지금 2부터 2까지씩 증가하니까, 여기서 무슨 소리냐면, P를 템프 Q번지니까 2번지. 템프의 2번지가 3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뭘 수행한다는 이야기냐면, 5를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구하고 나머지를 구한다는 소리죠. 5를 3으로 나누어서 목과 나머지 구해보면, 나머지가 얼마야? 2 나오죠? 그죠? 자, 어, 5를, 아, 3으로, 5를 3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값2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값 2가 나오니까 0이 아니니까 나가죠. 끝났죠? 2부터 2까지니까. 끝났죠? 따라서 나누어 떨어지는 값이 없으니까, 5는 소수라는 소리죠. 오는 소수라는 소리니까 cnt값을 일단 1 증가시켜서 cnt값을 해서 3을 만들어준다 말이에요. cnt값을 3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때의 p값을, 다시 말하면 그때의 p값이 뭐예요? 5죠. 이 5라고 하는 p값을 3번지에 저장시킨다. 따라서 템프의 cnt, 3번지의 p값, p에 있는 5라는 값 소수니까 여기다가 저장을 시켜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따라서 여기 들어갈 값은, 올, 올 값은 뭐예요? p가 되는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5가 소수라는 판별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p 값은 뭐가 됩니까? 5에서 2 증가되니까 7이 되겠죠. 따라서 p는 7이 돼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이 7이 소수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7이 소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 놈으로도 나눠보고 요 놈으로도 나눠보는 거예요. 왜 예로는 안 나눕니까? 예로는 나눌 필요가 없죠. 이미 짝수는 다 제거했으니까. 기가 막힌 알고리즘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로 나누지 않는 이유는 짝수는 이미 걸러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따라서 어떻게 해봐요. 두번 연산을 수행하는데 7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지는지. 7을 5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번 연산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q를 2부터 cnt까지 돌려주는 거죠 cnt가 지금 3이잖아요 따라서 어, 2번지 3번지 다시 말 2번지 값 3으로 나눠보고 3번지 값 5로 나눠보는 거죠 이 p값을 따라서 7을 3으로 나눠보고 7을 5로 나눠본다 말이에요 나누어 떨어지느냐 만약에 나누어 떨어진다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는 약수를 갖는다는 소리니까 소수가 아니니까 나가야 돼요 근데 3으로 나눠봐도 안 나눠떨어지고, 5로 나눠봐도 안 나눠떨어지니까 계속 노방향으로 올거 아닙니까? 계속 노방향으로 오고, 아무리 해봐도 안 나눠떨어지니까 나오죠. 그러면, 아, 7은 소수라는 걸 이제 결정한 거예요. 따라서 이 7은 여기로 들어와야 되니까, cnt를 일단 어떻게 합니까? cnt를 1 증가시켜서 4를 만들죠. 그래서, 자, 7은 소수니까, 어, 다시 말하면, 템프에 p를, 다시 말하면, 이 7이라는 값을 4번지에 저장한다. 이 소리죠. 계속 가볼게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7이 소수인지 판별 끝났으니까, 그 다음 핏값은 얼마예요? 7에서 2 증가하면 십일이 아, 9가 되겠죠. 그러면 9가 소수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9가 소수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요 놈으로 나눠보고, 요 놈으로 나눠보고, 요 놈으로도 다 나눠봐야 돼요. 따라서 9를 3으로 나눠보고, 9를 5로도 나눠보고, 9를 7로도 나눠봅니다. 이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예요 걸리는장안 걸리는지 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끝났죠? 9를 3으로 나누면, 자, 그래서 Q는 2부터 CNT까지 가니까, CNT가 4니까 2번지부터 4번지까지, 2번지, 3번지, 4번지로 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못가 나머지를 구했는데, 나머지가 얼마나 오겠어요? 9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0이죠. 9를 3으로 나누면? 따라서 0이 되니까 그냥 나가버리죠. 다시 말하면, 9는 3으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9는 3을 약수로 갖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오케이? 아, 그러니까 구는 소수가 아니니까 얘는 저장할 필요가 없죠.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놈 실행하지 않고 이리로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9의 소수 판별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놈 진행할 필요 있다 없다? 진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 나머지 값이 0 나오는 경우는 그냥 종료시켜 버리는 겁니다. 됐죠? 음. 자, 그럼 그다음 p값은 어떻게 돼요? 이제 p는 또이 증가하면 11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11이 소수인지 판별해야 됩니다. 11이 소수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요 놈, 이놈, 요 놈, 이놈, 요 놈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따라서 11을 3으로도 나눠보고, 11을 5로도 나눠보고, 11을 7로도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자, 2부터 4까지, CNT가 4니까, 자, 2번지, 3번지, 4번지 값으로 계속해서 나눠보는 겁니다. 그죠? 계속 나눠서 나머지를 구했는데 나머지 형이 나와요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렇게 나눠 봐도 나머지 형 아니고 요놈도 나머지 형 아니고 요놈도 나머지 형이 아니고 따라서 세 바퀴 돌렸는데도 계속 노 방향으로 오죠. 그죠? 끝났어요. 그럼 이리로 나오죠? 다시 말하면 나누어 떨어지는 값이 없으니까 소수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CNT 값을 1 증가시켜서 자, 이제 이놈은 저장시켜야 되겠죠, 여기에. 자, 따라서 CNT가 5로 바뀌면서 이 11이라는 값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온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이야, 이제 이거 이해하셨다면은 기가 막힌 거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하기 상당히 난해한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장합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어, 다 구했어요. 이렇게 계속 돌려주게 되면은 마지막 15번지까지 15개의 소수가 어, TMP라고 하는 1차원 배열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자, 13번 여러분이 해 보세요. 예, 직접 해 보시면 여기 답도 구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소수를 다 구해서 1차원 배열의 템프라고 하는 15개의 배열 공간에 저장을 해 놨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서 이제 그 1차원 배열 템프에 저장된 15개 소수를 직각 삼각형 모양으로 A 배열로 옮기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에요. 자, 이 과정만 살펴볼게요. 자, 이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CNT 값은 하고 이렇게 줬어요. 아까 우리 여기서 계속 CNT 값은 일식 증가해서 얼마가 될까요? 15가 되겠죠. 왜? 15번지까지 15개 구하는 거니까 마지막 여기서 CNT 값이 15가 되면서 여기서, TMP, 템프 배열에 15번지에 P 값을 받고 15개 저장하고 나왔겠죠. 자, CNT가 15와 같으냐 예스라고 해서 나왔으니까 여기로 왔을 때, 여기로 왔을 때 CNT 변수의 값은 얼마를 갖고 있다? 15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왜 CNT 값을 다시 초기화를 시켰나 봤더니 여기서 CNT는 CNT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자, 보세요. CNT는 CNT 플러스 1 증가시키는데 템프 배열의 CNT 번지 값을 A 배열로 옮기죠, 지금.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템프 배열의 CNT 번지의 값을 A 배열의 PNQ열 값으로 옮기란 소리잖아요. 그러면 템프 배열의 몇 번지 값부터 옮겨야 됩니까? 1번지 값 옮기고, 2번지 값 옮기고, 템프는 1차원 배열이니까, 템프는 1차원 배열이니까, 자, 보세요. 그림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지 값을 A 배열로 옮기고, 다음에 2번지 값 A 배열로 옮기고, 3번지 값 옮기고, 이런 식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옮겨야 되잖아요. 얘가 여기로 옮겨와야 되고, 두 번째, 3이라는 놈 여기로 옮기고, 5라는 놈 여기로 옮기고, 7이라는 놈1기로 옮겨야 될거 아니에요. 따라서 1번지 옮기고, 2번지, 3번지, 4번지 계속 옮겨야 될거 아닙니까? 이걸 처리하는 게 여기서 첨자를 다시 CNT를 썼네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CNT를 다시 초기화 시켜주지 않으면, 아까 앞쪽에서 CNT가 15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CNT를 초기화 시켜야 되는데, 얼마로 초기화하면 될까요? 그렇죠. 1로 초기화하면 되는 거죠. CNT를 1로 초기화하면 여기서 1번 집값 옮기고, CNT가 2가 되고, 2회전 될때 2번 집값 옮기고, CNT가 3이 되고, 3회전 될때 3번 집값 옮기고, 4가 되고. 오케이. 아하. 자, 따라서. 그래서 CNT를 다시 1로 초기화를 시키는구나. 그래서 CNT는 바로, 자, 1번지, 그 다음 2번지, 3번지. 자, 이걸 처리하는 변수가 뭐다? CNT 변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이중반복문 들어갔어요. P. 그 다음에 Q를 안에서 돌려줬네요. 그러면 잘 보세요. 데이터가 들어간 방향이 2, 다음 수수 35, 71, 13, 17, 19, 23, 29. 그렇죠. 행, 고정, 열변하죠. 그러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P변수가 뭐가 됩니까? 이게 행이죠. 당연히 1행부터 몇 행까지 갑니까? 1행부터 5행까지 가죠?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이식 증가시키는 거고. Q는 K부터 5까지 이식 증가한다 그랬어요. K부터 5까지. 그러고 나서 봤더니 항상 끝값이 5죠. 끝값이 항상 5죠. 항상 5열에서 끝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서 K가 뭐냐. K는 하고 이 사이에 들어왔는데 K 값에 들어올 게 뭐냐. 자 K를 변수 처리를 했어요. Q는, Q는 열을 나타내는 변수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유출해 봐야 됩니다. 맨 처음에 보세요. 얘가 일행이죠. 그럼 일행이면. i가 1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때 j 값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j 값은 5에서 끝났죠. 5에서 시작해서 5에서 끝났죠. 5열. 그 다음에, i 값이 2가 되면 2행이 되죠. 2행의 데이터를 봤더니, 4열, 5열에 들어갔죠. 자, 따라서 j 값은 4, 5가 돼야 되죠. 그 다음, 3행을 보면, 3행을 보면, 3행은 i는 3이 되잖아요. 그때 j 값을 봤더니, 3열, 4열, 5열로 들어갔죠. 자, 따라서 j 값은 3, 4, 5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아까 우리 직각 생각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자, 일단, 1행, 2행, 3행, 4행, 5행이니까, 행 변수 p는 1부터 5까지 이식 증가하게 바깥쪽에서 잡아주고, 안쪽에서 열을 돌려줘야 되는데, 항상 끝나는 건 5열에서 끝나니까 끝값은 상수 처리하면 되는 거고, 시작되는 값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5열에서 시작하고, 4열에서 시작하고, 3열에서 시작하고, 시작값이 다르죠. 오케이. 따라서 시작값이 다르기 때문에 k라고 하는 변수 처리를 했는데 여기서 따로 k를 구해줬다 말이에요. 그러면 k에 들어와야 되는 값은 얼마가 될까요? 자, 우리 여기서 i가 아니라 ij가 아니라 여기서 뭘 썼어요? 이놈이 p가 되는 거고, 이놈이 q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변수는 뭐밖에 없다. p밖에 없잖아요. 자, 다시 정리해 보면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지금 여기서 p가 행변수 아닙니까? p가 1이죠. 그때 자, q가 열이니까 그때 q값은 어떻게 된다? 5열. 그다음에 자, 2행으로 가면 p값이 2가 되겠죠? 자, 그때 q값은 어떻게 됩니까? 4열, 5열. 자, 따라서 4열, 5열이 되더라. 항상 5에서 끝나더라는이죠 자, 그다음에 3행으로 가면 p값이 3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ij를 썼지만 여기서는 pq를 썼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그때 Q 값은 어떻게 됩니까? 3, 4, 5가 되더라. 이렇게 진행되더란 이야기죠. 따라서 끝 값은 항상 5가 되니까 상수 5로 처리를 했는데, 시작되는 값이 5, 4, 3. P가 1일 때 5, 2일 때 4, 3일 때 3.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나와야 돼요. 6 마이너스 P죠. 이해되셨나요? P가 1입니다. 6 마이너스 P니까 5. 아, 그래서 처음에는 5열에서 끝나고. p가 2입니다. 2행. 2행. 6 p. 6 1을 하니까 4 4열. 아, 자 따라 4열에서 시작하고. 자, 3행. p가 3입니다. 6 3. 3이 되죠? 그러니까 3열에서 시작하고. 아. 자, 따라서 시작값을 k 변수로 시작한 다음에 k 값은 6 p로 구해 주면 된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템포 배열의 cnt번지 1번지부터 계속해서 템포 배열 1번지 값이 맨 처음에 여기로 들어올 거고요 그죠? 그럼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p가 2로 증가하고 그러면 이제 q값은 6-p니까 p가 2가 됐으니까 4부터 5까지 가죠 그러니까 2행 4열 2행 5열 자 따라서 2행 4열에 3번지 값이 2행 4열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3번지 값 5가 2행 5열로 들어오죠 그리고 끝 그러면 이제 p가 또1 증가돼서 p값이 3이 되죠. 3행이 되겠죠? 자, p값이 3이 됐을 때 q값은 다시 6 3. 3행부터 3열부터 5열이니까. 그죠? 어떻게 됩니까? 3행 3열. 3행 3열. 7은 3행 3열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3행 4열. 그다음 3행 5열. 오케이? 아하. 이게 이소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순서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 자, 이거 우리 아까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끝값이, 자, 끝값이 5로 고정으로 끝나니까 행은 5로 잡아주고, 시작값이 5, 4, 3, 2, 1. 자, 이놈을 행변수 i를 이용하면 6-i가 된다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구했잖아요. 이 모양이잖아요, 똑같이. 그죠? 지금 우리 구한 게이 모양 아닙니까? 단지 i 변수와 j 변수를 p, q로 바꾼 것 뿐이에요. 따라서, 어, 얘가 뭐가 되면 돼요? 얘가 p가 되는 거니까, 자, 이 q 값은 시작값이 어떻게 된다? 6-p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여기다 바로 넣지 않고 k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구해서,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자, k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6-p를 구해서,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k라고 표시해 준 거죠. 기가 막힌 문제예요. 자, 전체 이해 되십니까? 자, 이쪽은 이제 소수를 구하는 부분이에요. 자, 템프 배열, 1차원 배열 15개의 배열에, 어, 소수를 15개 구한 다음에, 그 1차원 배열에 구한 1 5개 소수를 직각 삼각형 모양으로 a라는 배열로 옮기는 문제인데, 자 이거는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이왜 기능사에 이 문제를 냈을까? 이거 기능사 기출 문제인데 기능사 기출 문제로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이거는 기사에다 갖다 내놔도 진짜 이거 만점 받기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언젠가는 기사에서 분명히 이 문제가 응용돼서 출제될 거다라고 보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들 완벽 히 이해하시고 지금 우리 이제 우리 10강 정도 된 상태에서 이 정도를 여러분이 분석하실 수 있다면은 알고리즘에 적응해가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만 이해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열심히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자,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오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반드시 워크시트 문제 풀어보시면서 스스로 문제 분석하는 연습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항상 게시판에 질문 주시고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직각 삼각형 어려운 문제까지 다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미있는 2차원 배열의 마방진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